종목은요, 개별 종목 46호로 제가 지정을 해서 최근에 한 종목당 5만 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5년 동안의 과거 자료인데요. 자, 바닥 분석가 1,700원이죠. 자, 바닥 분석가 1,700원, 그 다음에 직전 정고점 약 2,500원대만 오면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추가 반등을 못하고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1,700원만 오면 매수 물량이 늘면서 다시 재반등을 하기를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총 5년입니다. 5년. 자, 이번에 이제 상방에 대한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밀렸고,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이제 함축되어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추가 상방으로 갈 거냐, 하방으로 갈 거냐, 중대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은요. 자, 무기 총포탄 보안 서비스 개발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때만 되면 한번 테마로 움직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략을 하실 분은 진입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자, 저평가 종목은 아니고요. 단지 현재 가치에 비해서 뭐 몇백 원 정도 조금 더 비싸게 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주 비싸게 사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때가 되면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요동을 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테마주는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 패가망신하고 깡통 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재무를 보시면 알지만 6년 연속 흑자 지속이에요. 뭐 나무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이 이제 때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박스권에서 이번에 추가 상방으로 갈 거냐, 하방으로 갈 거냐. 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1,700원으로 깨고 내려가면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뭐 목숨 걸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종목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세 토막, 네 토막 이렇게 싸게 매수하는 그런 매수 금액대는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태우시면 부담이 갑니다. 추가 하락이 아무리 온다라고 해도,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라고 해도, 추가 하락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총그내 포지션 비중이 뭐한50% 이상, 100%, 뭐한 70%씩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밀리면 이거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때 절대 물량을 많이 태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로 하실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금을 충분하게 안배를 할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략 시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 박스권 횡보를 이번에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고점을 못 올라가고 또 한번 하방 압박을 받을 것이냐, 그 기로점에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분석 시향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아주 초장기 이평선, 자, 이제 2,100원대입니다. 약 2,100원대, 2,050원을 넘어가면 2,200원이죠. 자, 2,200원을 이번에 추가 돌파를 하면서 2,500원을 못 넘어가면 일단 수익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석 시황 보시고 대응하실 분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자, 박스권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을 하시고 수익도 내시고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서 피부로 주식 공부를 하실 분은 이 종목을
단 한 주라도 매수해 놓고 매일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피부로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